아니, 벌써 바삭바삭한 그래.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 누가 보면 이거 저기 저 고추장 개떡 있잖아요. 그건 줄 알겠어요. 아유, 색깔이 그래서. 아이고. 남들이 안 오는 방법인데. 야, 이게 웬 케찹이에요 이거? 색깔 이쁘지? 이걸로 뭐에 쓰신다고요? 이거 튀김을 하려고 그러지. 튀김이요? 요거를 같이 넣어서 하면 폐에 좋다 이거죠? 그러지. 그럼 이 저 튀김을 하니까 묽은 반죽을 해야겠네요? 그렇지. 그렇죠. 오, 색깔이 벌써 변했어요. 원래 튀김 요리 좋아하세요? 튀김 좋아하지. 안 물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응?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뭐 누가 뭐 꼭 챙겨주는 것보다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런 건 다 내가 알아서 챙겨서 먹는 거 만들어서 먹고. 할머니 잘하시네요. 뭐 잘해 뭐. 그럼 못해요? 이거 뭐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칼질이 평범하네요. 별로죠? 다 아니지. 아, 색깔 너무 예뻐.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신대 또 요리를. 어머나 이거 뭐 샐러드 아니에요 형님? 예? 해봐. 조금 이거 좀 더 봐야지. 지금 먹으면 안 돼. 안 되죠? 완전히 샐러드 같은 요리 해야지.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착각이 이루어지네 그냥.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아니 아니 너무 많이 넣지 마. 뭐 다 넣어. 형님 배 안 땄잖아요. 배 다 땄어. 이게 어떻게 배 딴 거예요? 이게 고기가 비늘이 없어. 봐봐. 땄네. 다 땄네. 깜짝 놀랐네. 깨 먹은 줄 알고. 아니 그러면 새우 넣어야죠. 새우 넣어야지. 새우 넣어야지. 여기 있잖아. 네. 있지. 싱싱한 새우가 왔습니다. 싱싱한 새우가 왔어요. 새우가. 민물에서 잡은 새우가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새우가 아니에요. 민물에서 잡은 토화가 왔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네. 아, 후추를 좀 넣어요? 오, 시원하네. 이건 요리사 마음이야. 예, 그럼요, 그럼요. 요리사 마음이죠. 그럼. 이야, 이거 뭐 예술이네요, 진짜 예술. 아, 좋다. 새콤한 맛을 내는 보리수 반죽에 고소한 새우와 중고기까지. 이야, 이 달달한 채소까지 넣어줬으니까 야, 이게 얼마나 다채로운 맛이 날까요? 아, 보기만 해도 바삭 소리가 싹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예, 아, 뭐, 먹어보자고. 와, 머스타드 소스? 그럼. 그리고 간장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아, 싫어. 나는 안, 그거 안 먹어. 비리 안 맞아. 모자 우리 한번 뒤로 쓰고 먹어볼까? 아 그래요? 응. 그렇죠. 아, 걸리적거리니까. 걸리적거리네. 그렇죠. 뒤로 딱 돌려가지고. 아, 벌써 먹을 준비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잘못됐습니다. 네. 형님 먼저. 네. 와. 아니, 벌써 바삭바삭한 그래?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니, 누가 보면 이거 저기 저 고추장 개떡 있잖아요. 그건 줄 알겠어요. 색깔이 그래서. 아이고. 맛있다. 야. 맛있다. 색깔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김치 맛이 나. 진짜로. 보리수 넣는데 색깔만 김치 색깔이 아니라. 아니야, 아까 이거 할 때 고추 넣었잖아. 그래서 나 매울까 봐 걱정했는데 매우지도 않고 뭐 딱 맞네. 왜 김치 맛이 나냐? 이분인가?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야, 시원하네. 새우의 향도 민물 새우. 향이 강하고요. 게다가 여기 예. 이거 뭐라고요? 둥타리. 둥타리? 봐봐. 얘 맛도 아주 고소해요. 먹어봐. 여기 얄맞고 맛있어. 진짜 바삭바삭 엄청 바삭바삭하네. 진짜. 예. 이 바삭바삭한 소리 들리십니까? 들려. 예? 눈이 감겨. 맨날 병원 가면 뭐 단 거, 매운 거, 뭐 짜게. 짠 거. 다 먹지 말래. 그럼 뭐 내가 뭐 입에 맞아야지. 한 탄만도 어떻게 먹어. 결국 내가 그냥 내 입맛대로 만들어서 먹는 겨.
그래서 내 의미대로 그냥 막 무슨 인도? 해서 먹는 게. 본인이 말 안 들어서 스트레스 받겠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그리고 안 먹어요. 그냥 거기서 교수님이 하신 대로 먹어요. 그렇게 말해야지. 뭐에 성사합니까? 근데 실제로 형님이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일단 제가 형님을 대하는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 주위에서 좀 다 좋아졌다 그래 다. 예. 그러면 좋죠. 네, 쉽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 이제는 더 귀 기울여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힘이 없어서 직장 생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이제 병 딱 그 판정 받고는 직장 못 나갔지. 병원 치료만 계속했지. 무슨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하는 게 그 계면활성제를 아나? 아, 계면활성제요. 우리 비누, 샴푸, 그렇지. 거품 내고 뭐 하는. 예. 그거 이제 우리 염색하는 데 많이 약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염색하는 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염색 공장에 납품을 해 그걸 약품을. 그런 거 하는데 약품 냄새가 엄청 심하지.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주로 제품을 옮기다 보니까 가성소다를 뒤집어쓴 일도 겪었다는 자연인. 병에 걸린 원인을 아직은 정확히 밝히지 못했지만 25년간 그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주위에서 이제 그린 거야. 뭐 시험부 인생 받았으니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럼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냐. 계속.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3개월밖에 못 산다 뭐 이렇게 말하다가 지금 벌써 6년인데 뭐 좋아진 것 같아 일단. 네. 병원에서만 이제 확정 그것만 난 해주면 아 나도 이제 다 낫구나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거는 못 받은 상태니까. 그건 바람이고. 바람이고 내가 이제 어떻다 말은 못하고 하여간 괜찮아. 어떻게 보면 기적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네요. 좋아. 모든 걸 내려놓자 다시 새롭게 시작된 삶. 두렵던 산 속에서의 첫 하루는 금세 1년을 맞이했고 여섯 번의 여름을 나는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손님이 찾아왔어요. 아, 형님, 뭐 차 좀 열었어요? 차 한잔 마시는 게요. 차요? 응. 저도 한잔 마셔볼까요, 그러면? 그래. 아니, 근데 컵이 네. 하나예요, 형님? 뭐 나 혼자 먹다 보니까 하나지, 뭐. 아, 저는요? 아니, 그러셔도 되는 겁니까? 자, 마셔봐. 이게 무슨 차예요? 이게 뭔지 알아? 모르죠. 나를 살려준 물. 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살려준 물. 아, 형님을 살렸다고요? 응. 그래요? 이거 봐봐, 이거. 이게 뭔가 봐봐. 알아맞히고 뭔가. 야, 이게 뭐냐. 이거는 저 처음 보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비단풀이라는 거거든. 예? 비단풀. 비단풀이요? 응. 비단풀? 응. 우리가 말하는 건 그냥 비단풀이고. 그래요? 그 뭐 이게 약초 책자에 보면 땅빈대라고 그러더라고. 땅빈대? 응. 녹차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래, 그런 맛이 나. 응. 근데 이게 형님을 살렸다는 얘기가 어떤. 내가 이제 아플 때 예, 예. 누가 이게 좋다 그러더라고. 예. 폐에 뭐 좋고 뭐 해줬대. 아. 계속 이게 좋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걸 다 채취해갖고 이렇게 말려서 계속 이제 여기 보내줘갖고 내가 말린 걸 이제 차를 이제 끓여서 계속 이것만 꾸준히 먹었지. 이거를요? 응. 계속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약초에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집사람 정성과 사랑이 여기 들어서 그런지 내가 무지 많이 좋아졌어. 지인분들이 죽어서 뭐 버섯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이상하게 이 물이 맞더라고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네. 그거 마시고 우리 사례 한번 갔다 오자고. 그러시죠. 사례 갈게. 늘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시는군요. 그럼. 네. 자,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던 사이 지나던 비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 한층 맑아진 공기를 더 깊게 마셔볼 겸 산에 오르기로 합니다. 야, 이거 비가 와가지고 이거 뭐 축축하네. 그러게요. 응? 잠깐 사이에.
근데 뭐 오래간만에 비 오니까 뭐 그런대로 운치는 있다. 예? 신선해요? 응. 시원한 맛도 있고. 와, 좋다. 근데 형님은 원래 산 그렇게 자주 다니세요? 산? 예. 네. 아, 남들이 산에 자주 가라는데, 네. 난 산이 무서워. 왜요? 뱀 때문에. 내가 뱀을 아주 엄청 싫어하거든. 엄청 무섭고.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뱀 무서워해? 나 아주 뱀 싫어해. 아우, 무서운 거보다 싫어. 그림 보면. 어! 깜짝이야. 하고 이렇게 놀란단 말이야. 뱀 나타나면. 아우, 너무 무서워. 아, 진짜 뱀. 뱀, 뭐 색깔 뱀 같아. 깜짝 놀랐네. 다행히 뱀이 아직도 한 번 물려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런 데는 독사가 많다고. 그렇죠. 결국 내가 무서워서 산에 잘 못 다니는데. 저도 땅을 많이 오늘 동생이 왔으니까 오늘 온 거야. 깊숙이 여기 온 거 아니야, 깊숙이. 그 왜 저를 믿으셨어요? 응. 그래도 믿는 적이 있으니까 온 거지, 내가. 아니, 저도 형님이 가니까 온 거죠. 그래서 오니까 참 좋긴 좋다. 네, 그렇죠. 그치? 네. 오니까 뭐 비도 조금 내리고. 그러면 폴짝폴짝 뛰면서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 이렇게? 팔짝팔짝팔짝팔짝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하늘이 노랗구나 비결이구나. 진짜 아 정말 아주 대표적인 긍정적인 자연인이네요. 그죠? 예. 어? 매실 있다 여기. 매실이에요? 와, 그러니까. 오, 엄청, 엄청 굵어. 이것 좀 따가지고 갈까? 우와. 아 이거 크다 이거. 오. 여기 사과, 사과. 응? 와, 여기다 담아. 이게 진짜 사과는 아닌데, 아니, 바로 입으로 가네. 어? 왜? 맛있어? 달아, 달아. 진짜로? 응. 아우 정말 그렇게 왜 먹었어 그렇게? 왜 생매실을? 진짜. 어. 와, 이건 뭐 이렇게 셔? 식초야, 식초. 와우! 이거 갖고 뭐 담으시게요? 응. 뭐요? 매실 술. 오. 아니, 형님, 술을 드세요? 어? 술을 드세요? 아니, 담아놓으면 뭐 나도 안 먹지만. 약으로? 약으로 이제 한 잔씩 먹고. 잠깐 사이 사과 같은 여름 매실을 한 보따리 모았습니다. 아, 오늘 이게 뭐 큰 건 하나 했네. 그러게요. 응? 자 이제 비 온 뒤라 공기도 선선해졌으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연인이 좋아하는 물가로 한번 가보죠.